아니 이 녀석 이제 나의 핸드폰을 꺼놨네. 그래도 아리가 준수 따라간 거 보면 아예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애 낳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준수랑 결혼하는 것도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아까 보라가 한 말 못 들었어? 나중에 보라 원망 어떻게 들으려고? 보라도 지금은 감정에 격해서 저러는 거지. 시간이 지나면 지도 이성을 찾지 않겠어? 아리가 이미 준수애까지 가졌는데 어쩌겠어? 그러니까 아리 마음 다 돌리면 그게 다 정리되는 거 아니야? 아 정말. 애 엄마 아빠가 저렇게 자기애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말려? 사실 우리도 걔네들은 막을 적이 없어. 내 딸 불행해지는 거 못 보겠다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? 그리고 아리가 실수해서 생긴 애 때문에 사람도 없는 결혼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?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? 여보, 난 아리 엄마 아니야? 나도 아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. 근데 당신 마치 내가 아리 새엄마라 쉽게 말한다는 것처럼 들리네. 나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. 아, 왜 말꼬리를 잡고 그래?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잘 알면서 정말 당신까지 나 힘들게 할래?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.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알아? 보라도 매일 울고 불고 이번만큼은 자기 편 되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내 심정은 어떨 것 같냐고. 그러니까 아리 마음 돌리게 하자고. 그리고 당신은 보라 얘기 들었죠? 괜히 아리 위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 뭐? 당신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? 지금 내 귀에 당신 말 하나도 안 들려. 고지가 올 때도 안 들린다고.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. 이 녀석 어쩌다 이 지경까지.